안녕하세요.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또 뜨겁네요. 조금 한풀 꺾이나 했더니 또 뜨거워졌습니다. 애들도 너무 말라 있는 것 같아갖고 저물막 줬거든요. 그랬더니 뭐 너무 작거나 아니면 상태가 원래 속의 상태가 안 좋거나 한 애들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뽑아서 없애버린 것도 있고요. 근데 물을 주다 보니까 제가 요래 생각한 건데요. 너무 물을 말려도 아이들이 그물 먹었던 너무 말렸었던 자리가 물을 먹으면 이파리들이 물탱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을 말리지 않고 그래도 계속 꾸준히 물을 줬었던 아이들은 그냥 계속 물을 먹고 더 이렇게 더 땅땅하고 튼튼해졌어요. 이렇게 더 통통해지고 말랐었던 애들이 더 통통해지고 이뻐지고요. 올해는 아이보리 대품이 하나는 갔는데 두 개는 남아 있습니다. 여름도 잘 났어요. 아이보리도 품이라 쳐라도요. 이렇게 아주 싱싱하게 잘 났어요. 근데요, 도대체 알수 없어요. 절대 알수 없어요. 얘네가 사람하고 똑같아요. 어떤 아이들은 어떻게 하든 튼튼하게 잘 살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뭐 똑같은 비슷한 환경이죠. 여기서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하게 물 주고 그러는데도 그냥 말없이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절대로 이게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바쁘기도 하고 뜨겁기도 해서 하다 보면 언니들하고 이제 놀다 보면은 물을 못 주고 집에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작심을 하고 뜨거워도 물을 좀 주자 이러고서는 물을 막 줬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물잘 먹고 이렇게 짱짱해졌어요. 빳빳해지고 물 먹고 튼튼해지고 그리고 이제 하엽 정리는 계속 합니다. 그리고 애들이 처음에도 피지 못했었던 애들이 있어요. 물을 봄에도 줄 때도 물을 못 피던 애들은 물을 먹어도 먹지도 못하고 못 피던 애들이 있어요. 뿌리를 못 올리고 그리고 쪼그라져 있었던 아이들은 이렇게 계속 쪼그라집니다. 이제 저런 아이들은 조만간 하운 정리를 해야 됩니다. 물을 주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댄섬도 여름에 휴면기거든요. 물안 주셔갖고 아마 이렇게 새파란 이파리 없이 아주 노랗게 데우신 분들도 지금 많을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는 물을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을 주니까 이렇게 파랗게 이파리가 다 나오잖아요. 이쁘게. 그리고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지금도. 꽃대도 올릴 애들은 꽃대 올리고요. 이파리들도 이렇게 통통하고 예쁘게 싱싱하게 크는 아이들은 큽니다. 근데 이제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 베란다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뭐라고 말 못해요. 거기는 저화가 키우는 거하고는 또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걸 대로 키우시면은 아마 안될 거예요. 본인들이 물안 주시고 키우시고 이제 말복까지 8월 달까지 버티시는 분들은 그냥 버티셔야 될지도 몰라요. 이게 환경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지금 뭐 저는 밖에 노숙하는 애들도 있는데 노숙하는 애들도 그냥 비다 맞고 햇빛 뜨거운 햇빛 다 보고 살아있는 애들은 뭐 꾸준히 살아있고요. 또 아니고 새까맣게 막 물러서 가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그런 애들은 뭐 이렇게 보는 대로 또 갔다가 쏟아버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게 정답이 절대로 없더라고요. 어떤 환경에서는 어떻게 잘 크고 어떤 환경에서는 못 크고 뭐 이런 그 정답이 없으니까 너무 어려워요. 저도 지금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여튼 저는 올해는 물을 줬어요. 물을 안 주고 버티질 못하고 너무너무 말라갖고 보기가 싫어가지고 물들을 줬더니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민저리도 열심히 크고 있네요. 이제 대품으로 가기 위해서 이파리들이 이 아래 잎은 농장에서 온 이파리고 이게 물을 줬더니 이렇게 대품으로 크기 위해서 크고 있습니다. 민저리도 잘클것 같아요. 아라비쿰 10만원짜리 아이 몸통도 엄청 뚱뚱하고요. 굉장히 씩씩하게 아주 잘 크고 있습니다. 언제 꽃이 피어줄지는 모르겠는데 꽃이 피어주면 참 예쁠 것 같죠? 비스피노슘 10만원 아이인데요. 이렇게 가지가 열심히 잘 뻗고 있습니다. 가지가 열심히 잘 뻗고 그래야 꽃도 예쁘게 피어주겠죠? 얘는
아데늄 DHA입니다. 아데늄 DHA는 잎이 좀 짧으면서 약간 꼬불꼬불하죠. 아데늄 DHA 이거는 13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습지아들도 잘 커주고 있고요. 이거는 스투키의 일종인 티아라라고 하는데요. 티아라도 물 참 좋아하고 예쁘게 큽니다. 가격도 저렴해요. 6,000원입니다. 습지아 4두. 습지아가 이렇게 모주는 오래돼서 목질화가 됐고요. 4두로 크는 아이들 10만원입니다.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의 주세요. 그러면 조금 할인해서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이너미스, 이거는 노란 꽃 피는 이너미스입니다. 25,000원이고요. 얘는 승룡환이라는 친구입니다. 약간 카키색 바디이고요. 꽃은 흰색이 피어요. 승룡환 4만원 아이입니다. 괴마옥 사이즈 귀엽죠? 작은 요런 화분에, 깨끗한 화분에 심어도 되고, 흰색 화분에 심어도 되고, 토분에 심어도 예쁩니다. 4,000원씩입니다. 괴마옥. 복내궁. 요즘 복내궁이 꽃대를 엄청 뭅니다. 얘도 꽃대 지금 2개, 3개 보이네요. 복내궁. 꽃 핑크색. 아주 찐 핑크색 꽃이 예쁜 아이죠? 복내궁. 8,000원 아이입니다. 왕비내신금 15,000원입니다. 왕비내신금 15,000원. 파니콜라투스는 지금 여름에 휴면기라서 이파리가 없어요. 그래도 이 속에 다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몸이 두꺼워지면서 껍질을 한 겹씩 자기가 알아서 벗고 있습니다. 파니콜라투스 2만원씩. 글로보솜이라고도 하고 미니 오베사입니다. 8,000원입니다. 은혜를 왜 글로보솜이라고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미니 오베사 8,000원. 자태양 10,000원씩입니다. 얘는 세나 10만원 아이고요. 자, 10만원짜리 아이인데요. 이렇게 수영이 예쁘죠. 그래도 수영이 밑등도 좀 있고 수영도 예쁩니다. 10만원 아이입니다. 세나. 제품 세나. 릴리치아나 5만원 아이입니다. 릴리치아는 일명 똥선인장이라고도 해요. 층층이 올라가고요. 예, 이거는 오래 천천히 오래 키다 보니까는 이렇게 저절로 이 특징이 목질화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오래 키우다 보면은 자구도 달리기도 해요. 릴리치아 5만원입니다. 남봉옥. 남봉옥 7,000원. 백남봉옥입니다. 7,000원. 온주카하고는 달라요. 온주카는 가격이 비싸죠. 하얀 무늬가 완전히 페인트처럼 딱 달라붙은 그런 거 온주카는 가격이 좀 있습니다. 클로난타라고 합니다. 클로난타. 얘도 이렇게 얼굴이 분지하면서 동그란 동상 같은 군생을 만드는 친구입니다. 클로난타. 아주 알로에과 같은 작은 소형 알로에과 같고요. 좀 딱딱한 그런 맛이 있습니다. 클로난타 12,000원입니다. 피아란투스. 피아란투스 군생들 10,000원씩 드립니다. 피아란투스. 꽃이 귀엽죠? 피아란투스 10,000원씩 드리고요. 고질라 목단 5만원씩입니다. 고질라 목단도 실생이고요. 정말 잘 크지는 않습니다. 고질라 목단 5만원씩입니다. 얘는 파니콜라투스 대품입니다. 파니콜라투스 대품. 이파리가 굉장히 무성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여름이 휴면기라 이파리가 없이 이렇게 구근만 나뭇가지만 있습니다. 파니콜라투스 대품 28만원입니다. 아데니아 DHA입니다. 아데니움 DHA 8만원씩
아이고요. 이파리들에게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꼬불꼬불이가 나왔죠. 아데늄 DHA는 지금 9cm분에 있고요. 몸통 지름은 약 4.5 정도씩 됩니다. 아데늄 DHA 수영들도 예쁘고요. 이파리들도 꼬불꼬불. 그리고 사이즈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아데늄 DHA 80,000원씩입니다. 무자 상아한 저 실생이고요. 무자 상아한도 얘네도 굉장히 천천히 크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키워놓으면 머리에 하얀 왕관을 쓰고 이 모양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아주 반들반들하면서도 참 복스럽다고 해야 될까요? 되게 아주 보고 있으면 진짜 행복해지는 그런 얼굴입니다. 무자상환 30,000원씩입니다. 6cm분에 있습니다. 무자상환 용꼬리입니다. 용꼬리 얘네들은 20,000원씩입니다. 용꼬리 20,000원씩입니다. 이 아이들이 온주카 남봉옥입니다. 온주카 남봉옥. 이건 묵은둥이라 더 하얗게 이렇게 무늬가 박혀있죠. 온주카 남봉옥 사각 무늬입니다. 사이즈는 약 6.5 정도 되고요. 사각 얘는 80,000원이고요. 이 친구는 30,000원입니다. 온주카 남봉옥 30,000원과 80,000원입니다. 진짜 온주카 남봉옥입니다. 웅카리나입니다. 웅카리나는 이렇게 잎이 크게 크고 노란 꽃이 피는 아이죠. 그리고 이 구근이, 뿌리 구근이 아주 이렇게 크게 화분 속에도 숨어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웅카리나 제법 큰 대품입니다. 40,000원 아이고요. 얘는 천파만파입니다. 축곡하고 달라요. 동글납작 하면서 약간 연한 초록빛을 띠고 줄무늬가 아주 촘촘하게 달리고요. 그리고 추곡은 둥글고 크게 올라가고 아주 진한 녹색입니다. 천파만파는 그거랑 달라요. 15,000원입니다. 천파만파 15,000원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하엽 정리는 못하고 물만 잘 주고 있습니다. 달개비 금, 털달개비 금은 색깔 예쁘게 크고 있죠. 아이보리 목대도 잘 크고 있고요. 빌게이츠도 예쁘게 얼굴 하나짜리 자리하고 있습니다. 퓨버센스 색감 아주 예쁘게 묵은둥이죠. 자, 룬데리는 더위를 싫어해요. 그래서 물도 잘 줘야 되는데요. 하엽 정리도 나름 해주고 물도 줬더니 작지만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라핀에도 이제 속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요. 레드탄 예쁘게 크고 있고요. 이 친구는 하나씩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 샤워 받고 영양제도 한번 먹고 살충제도 한번 먹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잘 크고 있죠. 어느 정도는 물을 조금씩은 줘야 될 것 같아요. 물을 주고 통풍이 잘 되게 해서 얼른 말려 주시고. 그리고 요즘 날씨가 뜨거워지면서 벌레들이 막 생겨요. 솜곰팡이, 솜깍지가 막 날아다니고 막 여기저기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몇 년 전에 수입 들어왔던 딱지벌레도 막 이렇게 더우니까 기승을 부리고 어디선가 자꾸만 이게 하나씩 보여요. 막 나와요. 알로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오킬도 열심히 쳐주고 있습니다. 비오킬에다가 물 반, 비오킬 반 해가지고 스프레이를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막 옆에서 위에서만 뿌리는 게 아니고 밑에서 위로 들어갈 수도 있게 이렇게 방향을 조절을 해가면서 비오킬도 열심히 뿌려주고 있고 그래요. 그러다가도 보면은 어느 하나씩은 보여요. 놓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뒤에 숨어 있는 애들이. 그래가지고 또 걔는 집중적으로 막 다 닦아주고 없애주고 약 쳐주고 막 그럽니다. 그래도 뒤에서 하나씩 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잘 관리하셔가지고 이 여름을 잘 버티고 어쩌다 한두 아이 서너 아이 가는 거는 어쩔 수 없고요.
아이들 잘 건사해가지고 이제 곧 다가오는 가을이 되면 예쁘게 만나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쁜 하루 보내시고요. 더위, 마지막 더위 건강 잘 챙기셔요. 내일은 말복이니까 맛있는 음식들 드시고 맛있는 과일, 제철 과일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